여러분, 성경은 구약 신약이다. 구약 신약은 다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다.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질문이 많아야 돼요, 사실은. 질문이 많아야 돼.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너희 자손들로 하여금 큰 나라를 세워주겠다. 이런 식으로 다 약속. 아들 하나도 못 난 아브라함 보고 하늘의 별처럼 너희의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 그 약속 다 지켰어,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아브라함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아들을 낳거든 그 아들을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뭐를 하라? 할례를 주라. 그 할례를 주라. 할례 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포경 수술해 주라는 말입니다. 포경 수술 다 아시죠? 그렇죠? 예. 그 이제 남성의 성기는 이렇게 끝머리가 다 덮여 있어. 아시겠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당겨 가지고 잘라 주라. 그래서 그 남성 성기의 머리 부분을 노출시키라. 그 명령이지 뭐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럼 아니다. 그러고 지나가가지고 나중에 보니 이건 뭐야? 이것도 약속인가? 그렇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왜 구약 신약을 다 믿는 교인들은 왜 할례를 안 받을까요? 그렇죠? 뭐 받을 사람 받아도 되고 안 받을 사람 안 받아도 돼요. 왜 그렇죠? 아이고. 하여튼 말씀씨 가는 데마다 떠들썩한데요. 말씀씨 저기 있고 나 또 밖에 있다고. 적당히 하소. 자,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했어요? 이제 이게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새로운 시각입니다. 이 새로운 시각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아니, 가만히 있어봐.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잖아. 근데 요즘 할례 안 받네. 그렇죠? 할례 줄, 목사님이 막 할례 줄 생각도 안 해. 목사님 아들도 할례 안 받는 것 같아.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유럽에서 아주 핍박을 받던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처음으로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헌법도 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이 세상에 생겼다는 것은 사실 기적 같은 사실이에요. 예. 네. 그럼 누가 세운 나라요? 미국이란 나라. 순수한 기독교인들이 세운 나라. 지금같이 저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죠. 그저 조금 위에 무슨 마사추세츠 뭐 그 조그만 데서부터 저렇게 커진 나라. 그래서 이제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 왜 놀라운 나라가 되냐고 하면 미국 헌법 맨 시작부터 뭐라 그래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요즘은 그게 당연해요, 안 해요? 당연해. 근데 그 헌법, 그거를 무슨 헌법이라고 탁 들고 나와요. 그 당시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네. 왕족, 귀족, 네. 평민, 노예 다 계층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면 모든 사람은 뭐예요? 똑같아. 그렇게 시작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게 어디에 있는 왜 미국은 그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미국을 세운 사람들이 다 처음에 미 대륙으로 그렇게 건너간 사람들이 어디서? 영국에서. 네, 네덜란드에서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당시 영국만 해도 왕국이야. 왕족들, 그 다음에 귀족들도 어떻게 나뉘어요? 귀족도 계층이 있어. 공작, 후작, 백작, 순수, 계급이 있다고. 철저한 계급 사회였어. 제일 발달했다는 영국만 해도. 근데,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탁 와서, 나라를 세우면서 뭐라고요? 그런 거 없다. 그거는 누구의 정신이요? 그게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왕족, 귀족 이런 거 없다 이거야. 그러니 참 하나님 근사해요, 안 해요? 멋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동안에 기독교가 다 숨겨왔다, 이 말이야. 그걸 공개를 안 해. 그래서 이 왕족 밑에서 살던 그 기독교인들이, 예, 이 사람, 보니 이거는 이 국가 조직 자체가 성경적이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대서양 건너와서 우리는 왕 없다. 우리는 귀족 없다. 우리는 모두가 뭐요? 다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한다. 박수 한번 하죠, 그렇죠? 왜? 성경을 보면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성경이 멋있는 책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건 획기적인 사상이야.
그런 책에서, 그래서, 그런데 모든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기심과 욕심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이상구 박사도 인간이니까 욕심이 있겠지. 그럼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그분도 인간이니까. 그렇게 얘기한 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구 박사가 욕심이 좀 있다는 게 나타나도, 그래, 뭐, 그분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욕심과 이기심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싸워 안 싸워? 부부간에도 싸우는데. 그렇죠? 그 싸움이 스트레스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맨날 유전자 꺼지고 그래서 병들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기심과 욕심이 정상이라면 결국은 스트레스로 죽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상황으로부터 나가는 것이 구원이야. 이제 구원이 뭔지 정확하게 알겠죠. 구원받은 말은 그 말입니다. 교회 열심히 나와가지고 돈 잘 내고 교회 화장실 청소 열심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얘는 참 나를 잘 섬기는 놈이구나 해서 그래 너는 하늘나라 보내줄게. 그런 거를 무속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소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무선적이라? 무속적이야. 무속적이라는 말이 조건적이라는 말이야.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왜? 그렇게 참 하나님을 받들고 섬기고 하면, 하나님, 너 괜찮은 놈이고, 너는 천국에 보내줄게. 얘는 말 안 듣고 맨날 말썽만 피워. 지옥. 그렇게 사람들이 다 무선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조건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그 오해 속에서 살다 보면 맨날 스트레스 받고 유전자 꺼지다가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뭐예요? 정상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비정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비정상이 된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나는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본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야, 말 안 들으면 좀 두드려 패고, 화도 내고 해야지. 뭐,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뭐, 원수도 사랑하라 해서. 원수 사랑하는 거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사람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그렇죠?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점점 더 두터워질수록 나의 증오심과 분노와 이런 거는 점점 더 어떻게? 점점 더 이렇게 사라지기 시작해. 점점 더 약해지기 시작해. 예. 오늘 우리 여기 장 선생 점심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 가만 들어보니까, 그동안 이 강의를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강의를 계속 들어가지고 상당히 누그러진 것 같아. 처음에 여기 작년 여기 왔을 때나 어떻게 까다로운지.
까칠하고 막 마누라를 쥐잡듯이 잡는 거야. 나를 왜 여기 데리고 왔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또 달래고. 그래서 솔직히 야 인간 되게 힘들겠는데? 그런데 오늘 점심 먹으면서 자기가 이렇게 인간이 변할 줄을 뭐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박사님, 저도 인간이. 하긴 이번에 타고 왔는데 보니까 까칠한 게 상당히 뭐예요? 없어진 거거든. 왜? 무조건적 사랑에 대해서 자꾸 배우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가 이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걸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한다. 조건 없이. 이거를 자꾸 깨닫게 되니까, 맨날 마누라에 대해서 불평하던 남편이 내가 이때까지 내 마누라한테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어떻게 깨닫게 되더라는 거야. 저 마음속 듣고 얼마나 저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놓으니까 여러분 췌장암이 지금 1년 4개월이요. 췌장암 말기가 1년 4개월을 가서 1년 4개월 후에 처음 시작할 때보다 더 건강해져 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사실은. 아시죠? 됐다, 좀 이따 하자. 그래서, 그동안에 죽을 고비를 한 두 번 넘겼습니다. 이제는 죽겠는데. 왜? 막, 뉴 스타트 시작해서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맛있는 거 먹자. 그만 기름 빈 거 그래가지고, 이 황달이 오고 난리가 나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런 고비를 다 넘기고 지금 1년 4개월이 지났는데 보니까 쑥 좋아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장 선생이 아내에게 그동안에 얼마나 잘못했는가.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적 사랑을 자꾸 배우다 보니까 아내를 어떻게 대한 겁니까 이때까지? 조건적으로 대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응? 그 불평할 게 너무 많았어. 그런데. 그 마음은 서서히 없어지고, 내가 그동안 뭐예요? 참 내 아내한테 잘못했구나. 여러분, 이것을 구원이라 그런다, 이 말이야. 박수! 그래서 여러분도 구원받으시기 바란다 말이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어요? 안 해졌어요? 네, 편안해지고. 그래서 이제 하는 사업이 요즘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거기에 너무 휘말리지 않기를 저는, 정말 조심조심, 그거 막 확 휘말려가지고, 잠도 못 자고 이러면, 유전자 꺼지면 문제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런 마음까지 생겼어. 그래서 훨씬 더, 그러고 보니까 마누라 표정을 보니까 마누라도 훨씬 행복한 표정이 됐어. 처음에는요, 박사님 어떡해요? 박사님 어떡해요? 이런 거였어. 근데 이제는, 박사님 저도 산만합니다. 이런 표정이야. 그렇죠. 그래서, 자, 이것이 구원받는다는 것의 현실적인 실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병이 드신 김에 이렇게 구원을 받으시면, 그 구원이, 구원은, 그런 마음의 구원은 여러분의 병으로부터, 암으로부터, 그 마음의 구원이 여러분을 암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병든 보람도 있고, 그래야 앞으로 병이 낫더라도 어떻게? 병 들기 전에 병 들 수밖에 없이 살았던 자기가 아니어야 되잖아요. 과거에 내가 그 병에 들 수밖에 없는 나였구나를 깨닫는다면 병이 낫고 나도 어떻게 더 이상 병 들게 살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는 굉장히 조용해. 좀 대답도 씩씩하게 하고 박수도 어떻게 신나게 좀 치고 여러분이 좀 제가 볼 때 이 세미나가 너무 조용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시키세요? 업 시키세요, 아시겠죠? 예. 네, 아시겠죠? 네. 네. 의도적으로라도. 자, 그래서 네. 저 소리가 녹음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할례를 주라. 이제 할례를 8일째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약은 무엇을 약속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네? 그렇죠. 자, 구약은 구약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인간으로 보내가지고 우리 인간 대신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인간이 죽을 죽음을 대신해서 어떻게 죽여서 우리 인간이 알지도 못하는 때 아직도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죠? 그 당시 예수님 왔을 때 이상구는 태어나지도 않았어. 그런데 앞으로 태어날 이상구까지도 어떻게 구원하셨대. 아시겠죠? 그것을 약속했다. 그래서 구약은 십자가를 십자가의 구원을
십자가로 구원하시겠다는, 즉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피흘리게 해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면 할례를 주는 것이 그 약속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첫 아들이 태어났어. 첫 아들이 태어났어. 얼마나 귀여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할례를 주래. 그럼 그 귀여운 아들을 누가 할례를 줘야 되냐면 아빠가 줘야 돼요. 아빠가 아들을 어떻게 해? 그때는 무지막지하게 했습니다. 요즘 같이 착 가위로 착 자르거나 이런 게 없었어. 요즘 기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들 고추를 탁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탁 해서 탁탁 돌려서 꽉 조아가지고 싹 꼭 가장자리를 쳐. 제가 많이 해봐서 미국 사람들은 할례를 많이 줘요. 또 거기에 또 유대인들도 많이 사니까. 그러면요, 이 아기들이 죽으라고 악을 쓰고 웁니다. 아, 그래서 옛날에 제가 미국 병원에서 그 인턴 생활할 때, 그거 다 인턴들 몫이거든. 마음이 아파요. 이걸 꼭 해야 되나? 옛날에는 한국수도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뭐 많이 해요? 예? 요즘 해요? 아기 나오면? 꼭 해야, 다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마취를 해버리니까요. 예? 마취하고 오더라고요, 요즘. 뭐라고? 마취 주사 이거. 아, 마취 해가지고? 응? 하기도 하고 가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그 할례를 아기들 해주면서, 이거를 왜 해야 되는 건지, 왜 미국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 꼭 하는 건지, 참 이상하다. 이거를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아주 생각을 왜 할례를 하라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요즘 와서, 모든 구약 성경의 명령은 뭐구나? 약속. 그 약속하는구나. 그 약속은 무슨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어떻게 피 흘리게 했어. 그러니까 할례는 누가 누구를 피 흘리게 하는 거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피 흘리게 하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8일 만에 꼭 하라 이거야. 그거를 할 때 아기는 모르죠. 자기가 할례를 당하는 것도 모르고 하여튼 무조건 하고 뭐예요? 더럽게 아파. 여기는 아프다는 것밖에 몰라. 그러나 누구는 마음이 아프겠어? 아빠는 마음. 그러니까 할례를 주라
라는 명령은 알고 보니까 뭐예요? 내가 때가 차면은 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피 흘리게 한다. 내가 꼭 할게. 이렇게. 그때 내 마음이 너희들 아빠, 너희 아빠들 마음 아픈 것보다는 훨씬 더 아플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할 것이라는 뭐예요? 약속이었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예. 박수를 왜 그렇게 쭈뼛쭈뼛 하고 있는가? 예. 예. 일부는 우리가 박수가 활발한데 이제 이분은 이제 일부를 하신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또 어떤 분들은 집에서 유튜브로 일부를 하고 어제가 이 활발한 이 분위기가 조금 뭐예요? 조금 훈련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분위기가 이 정도 분위기 가지고는 이게 뉴 스타트 유전자 켜지는 분위기는 뭐예요? 아니라고. 그래서 지난 1부에 다 적극적이던 분들이 다 가시고 남으신 분들은 또 조용한 사람만 남았어.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좀 우리 저기 박노진 봉사자가 책임지고 좀 이 기압을 좀 넣어야 되겠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야, 이 구약 성경에서 할례를 주라는 것은 그게 줘야 돼. 안 주면 그가 안 주면은 너희들은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깊은 뜻을 모르고 야 이거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 아플까 봐 이 할례를 안 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어떻게 끊어져? 아유, 그 겁나네. 그 끊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아들 예수를 꼭 보내가지고 피 흘리게 해서 너희들 구원할 텐데 네가 그거를 안 한다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기 싫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어떻게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거 하면 붙여줄 거고 그거 안 하면 뭐야? 잘라버리겠어 이 자식들아. 라는 그런 조건적인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이제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에 보면 그 이 십일조를 바치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또 무슨 약속일까? 신약 성경에서는 십일조를 바치라라는 그런 말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할례를 받으라라는 말이 없어. 아시겠죠? 그럼 왜 할례를 받으라는 말이 없어요? 그 약속 지켜버렸으니까.
근데 계속 뭐 할례를 주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낼 것이다.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할 것이다. 그거 할례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율법에 모세율법에 반드시 제사를 지내야 돼. 무슨 제사를 지내야 돼?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돼. 그것도 피를 흘리게 해서 죽여야 돼. 그거 반드시 제사 지내라. 그 요즘 교인들 제사 지내요, 안 지내요? 안 지내. 그거 하라는 말 신약 성경은 없어. 왜 그래요? 예. 네.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라는 말은 내가 있잖아 때가 차면은 너희들에게 내 아들 어린 양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피 흘리게 해서 죽게 해서 너희들의 죽음을 대신 죽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자꾸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아들 예수를 어떻게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다시 상기하기 위하여.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어떻게 피 흘리게 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자 구원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왜 제사 안 지내죠? 그거 약속 지켰으니까. 경상도 말하면 치키뿌따 아이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십자가로 모세 율법이 어떻게 할례를 하라든가 제사를 지내라든가 이런 율법은 십자가로 어떻게 안 해도 되게 됐다. 모세 율법이 어떻게 폐하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요거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어떻게 모든 옛날 십자가 이전에 하셨던 약속을 다 지키셨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고마워. 그렇죠? 아, 그래서 제가 제일 고마웠던 게 뭐냐면, 아, 그래? 와. 그러니까 이 이상구가 연세대학교 댕길 때, 연세대학교는 뭐요? 예수 믿는 대학이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믿지도 않는 놈을 어떻게 억지로 목사님 불러가지고 설교하는 그 강당에 예, 일주일에 뭐요? 그 두 시간인가 세 시간은 꼭 들어야 돼. 그거 출석 안 하면 어떻게? 학점 안 나와. 내가 얼마나 화가 난 줄 알아요?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강제로 하는 거냐 이거? 신앙에 자유가 있잖아. 믿기 싫으면 뭐예요? 안 믿는 거지. 왜 출석 체크를 해가지고? 근데 뭐 어떻게? 그거 그 진짜 안 들어오면 대학식 기도해. 웃긴다고.
그래서 막 그 바람 그놈의 체불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 믿는가 봐라. 다시가 아니지. 앞으로 절대로. 예. 그 얼마나 무슨 적이요? 조건적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조건적으로 믿는 그 교인 학생들을 보면 왜 그렇게 쪼다같이 보였던지. 예. 쟤들은 뭐냐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이제 모세 율법이란 게 그런 겁니다. 할례, 제사법. 그 다음에 이제 또 구약 성경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선지자들의 그리스도. 선지자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이 글을 써서 백성들한테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을 다 어떻게 했어? 다 죽여버렸어. 왜 그래요? 아, 선지자들이 와서 구원은 무조건적이래. 그럼 할례 안 해도 구원 받겠네? 뭐 이래 돼가지고 이 자식들이 말이야. 무슨 되지도 않는 말을 하느냐 해가지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며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어떻게 보내서 그 유대인들까지도 그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어떻게 한 거요? 구원하셨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뭐요? 웃기지 마. 내가 무슨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뭐 해? 할례 해. 제사는 못 지내요. 왜 못 지내는 줄 아세요? 자, 제사는 더 이상 안 지내는 이유는 여러분 지금 알고 있잖아요. 제사 지낼 필요가 없어. 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피 흘리고 죽게 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제사인데 그건 약속 지켜버렸으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이 지금 제사 안 지낸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 지켰기 때문에 안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고 유대인들이 자꾸 동물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지내면 온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동물 학대죄야 그거.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아마 또 비밀리에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어떻게 할례를 주고 있어. 왜? 하나님 아직도 약속 안 지켰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은 그 모세율법, 그런 게 다 모세율법인데 모세율법이 그 십자가를 약속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는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탁 만난 순간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 그러면 그 십자가의 구원은 누구도 포함된 거예요? 나도 포함됐네? 내가 어떤 놈인데?
하나님 앞으로 죽어도 안 믿겠다는 놈이고, 예수쟁이들 전부 빙신새끼라고 한 거. 그렇죠? 그런 놈이면 내가 미워했던 하나님은, 그 조건적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겠소? 안 하지. 안 하지. 근데 와, 십자가의 의미를 다 깨닫고 그 속에 나도 포함되었다. 넌 말을 딱 듣는 순간 와, 하나님은 무조건적이네. 그러니 즉각적으로 무슨 반응이 나온 거예요? 대박!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속에 이상구도 포함됐다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모두도 포함되어 있고, 특히 저기 우리 하선생, 저 고등학생도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야. 왜냐면 제가 연세대학교 댕길 때요, 하나님이 있으면 큰일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없다 그러고 하나님 믿는 친구들을 어떻게 모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만약 있다면 이놈을 어떻게 하겠어? 이 새끼는 그냥 죽여버릴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 근데 그런 이상구가 그 십자가의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는 놀랄만한 일이죠. 이거를 복음이라 그런다면, 정말 good news.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십일조를 내라. 십일조를 안 바치면 뭐요? 복 안 준다. 십일조를 내면 뭐요?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이거는 뭐요? 뭐를 약속하는 거예요? 이것도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십자가를, 십자가의 구원을 약속하는 약속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구약을 보는 각도가 새로워져야 된대.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야, 십일조 안 내면 국물도 없구나. 십일조를 내야 뭐요? 복을 받구나. 여러분이 교회를 지난 20년, 30년 동안 댕겼다 합시다. 근데 여러분도, 아이고, 내 수입에, 그것도 세금 떼기 전에 10%가 이거 많은 거야.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내가 사실 암 걸리고 뒤돌아보니까 그거를 내가 10%를 안 낸 것 같아. 어떤 때는 뭐요? 5%밖에 안 내고, 어떤 거는 어떨 때는 7%, 8%밖에 안 내가지고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나를 암 걸리게 했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이런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그게 악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악령의 소리를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인 줄로 어떻게 착각하고 있는 거야. 악령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을까요?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저한테 카톡을 보내는 한 권사님이 있어요. 참 충실히 보내. 성경절도 보내주시고. 보내는데 오늘은 그 음악 동영상을 하나 보냈어. 제목이 화나셨어요라. 화나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들어보니까 하나님 화나셨어요. 왜 이렇게 코로나를 보내서? 하나님 화나셨어요. 왜 이렇게 홍수를 나게 해가지고 하 그것도 아주 좋은 음악을 배경으로 해서 그 시를 낭송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간하고 인간이 잘못해주면 꼭 열받아가지고 뭐예요? 열받아가지고 인간을 괴롭히는 분이네. 이제 좀 그만하시죠. 우리 회개합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 교회 분위기가. 그게 모든 교인들 마음속에 있는 뭐예요? 분위기요. 이것이 확 바뀌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 오래된기신 분들은 오래된기셨을수록 바뀌기가 뭐예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쭉 배워왔고 그렇게 생각해왔고 또 남들에게 가르칠 때도 어떻게 그렇게 가르쳐왔어요. 그런데 우리 저 하선생 우리 고등학생 이 완전히 백지, 깨끗한 백지가 돼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대로 어떻게, 탁, 듣고 있으면, 이야, 이런 줄 몰랐네. 참 좋네. 참 좋아요, 안 좋아요? 하 선생. 좋죠? 예. 네. 우리 고등학생 어때요? 예, 네, 아주 좋아하는 표정이에요. 그렇죠. 예. 네. 저 두 분이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랬거든. 왜 안 믿는다고 그랬겠어요? 조건적이니까 안 믿는다. 조건적이다 하면 뭐예요? 무속적. 조건적이면 신앙이 무슨 신앙이 된다? 그런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래. 하나님한테 잘 해드리고, 잘, 많이 갖다 바치고, 하면 복 많이 주시고, 안 하면 뭐예요? 국물도 없고, 정 안 하면 어떻게 혼내가지고 그래서 암에라도 걸리게 해가지고 하나님 좀 제가 지금부터는 그래가지고 교회 전혀 안 나가던 사람들이 암 걸리고 교회 나간 사람들 많아요. 그것도 뭔가 올바로 되는 거는 되는 거라고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교회도 안 댕기고 앞으로는 열심히 댕길 테니까 이거 제발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분이 어떨까요? 야, 내가 너를 말이야. 너를 다 하늘나라 가도록 어떻게? 내가 2000년 전에 내 아들을 예수를 피 흘리게 해서 다 해놨는데 넌 왜 이래 샀냐? 그러고 있어 안 있어? 우리 하 선생 대박이요 아니요? 예. 와 대박이야. 그 기분은 우리 동서가 뭐예요? 응? 예, 뉴질랜드 모든 여행 비용을 어떻게 완불을 했다고 여행사에서 탁 카톡을 보냈다 이 말이야. 예.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취소가 안 돼. 그렇죠? 그러니 대박이 아니요. 예. 네. 그 대박을 받아들이면 나의 삶은 희망으로 어떻게? 그래서 저는 그 다음 7개월 동안을 다 완불됐으니까 간 거나 이미 간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나 깨나 그 뉴질랜드 생각. 그것이 신앙생활의 놀라운 행복감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참, 역시 제가 우리 장 선생 이렇게 변화된 걸 보고 구원받은 걸 보고 참 역시 하나님은 참. 그래서 이 장생 별명이 뭔지 아세요? 두더리, 두더리. 옛날부터 학교에서 두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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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더리. 이제는 마누라한테 두더리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두들두들 하는 것이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한 겁니다. 이제는 두들이가 그 두들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불만이란 말이야. 만사가 불만스러워. 아 이건 왜 이래? 사사건건이 두들이야. 아 또 왜 비가 와 또? 안 봐도 미디어죠, 그렇죠? 응?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탁 숨을 거두시면서 하신 말이 바로 뭐냐면 다 이루었답니다. 다 이루었다. 약속한 대로 뭐요?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라는 그 단어, 응? 거기 이제 그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다 이뤘다라고. 네. 그 영어 번역은 it is finished, 끝냈다 내가. 아, 이런 말이야. 그런데 본래는 다 우리 한국말은 다 이루었다. 아, 근데 그 단어를 연구해 보면 그게요. 뭐 단어가 있으면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비슷비슷한 뜻들이 있습니다. 그 헬라 말의 그 뜻 그 말이 회계 용어로도 사용되는 거래요. 그럼 회계사들이 그 용어를 보면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누가 월부로 뭘 샀다, 이 말이야. 그래서 1년을 월부를 어떻게? 꼬박꼬박 갚았어. 그러면 이제 1년 탁 지나면, 이제 회사에서, 하, 다 갚아서 고맙다. 그래서, 당신의 모든 빚은 뭐 됐다? 예. 네. 영어로 paid, 뭐요? paid off. 이 말은 뭐냐면, 완불되었답니다. 아시죠? paid off.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저는 천국 여행 비용이 다 뭐예요? 완불되어도 그렇게 기뻤는데 그 뉴질랜드보다 아니 그게 아니야 말을 잘 못했네. 뉴질랜드 여행 경비가 완불되었다고 해도 그렇게 행복했는데
천국 여행 경비가 그것도 그냥 여행도 아니고 그 뭐예요? 천국 시민권 발급하는데 나는 그 천국 시민권을 발급받기 위해서 어떻게라도 그걸 발급받을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없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피 흘리게 해서 내가 갚아야 될 빚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서 완불해줬다. 여러분 이거는 뉴질랜드가 이유가 아닙니다. 그렇죠? 뉴질랜드 천배, 만배, 억만배인 천국 시민권을, 시민권 발급을 위한 모든 지불해야 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동서가 대신해 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완불해 주셨다. 라는 것을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이 통증이 있거나 이러면은 자꾸 통증 생각, 암 생각, 죽는 생각 이런 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완불됐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죽는다고 해도. 천국 시민권은 완불됐으니까 내가 나중에 죽어서 나중에 부활해서 눈을 턱 떠보면 뭐예요?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